가고 싶은 건 아니겠죠? 편가르기로밖에 사실 저는 안 보입니다. 남녀 평등이 뭐가 평등인데 국방의 여인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성들도 진정하니까 여성들도 무조건 진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동대구역 앞에서 대구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건데요, 진솔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자도 군대는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젊은 여성들이 옛날에도 우리 시절에도 여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자라고 군대 안 가라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거 여자는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체적인 그 능력? 그거 자체가 일단 다르고, 여성은 일단 임신을 무조건 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군대 직명제도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도 가는데 여자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여성 차별 뭐 그런 거 가는데 남자만 군대 갈 수 없으니까 여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 의무적으로 하는 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율이 좋을 것 같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남자든 여자든. 사실 뭐 저는 아들 가진 입장에서 솔직히 여자도 뭐 군대를 갈 수 있으면 뭐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뭐 여자 경찰들도 있고 뭐 여자 소방관들도 있고 한데, 뭐 여자도 가는 게 성별의 차이 없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꺼번에 그 세대가 빠지는 거에 있어서 좀 국가가 책임 약간 질 수 있나 생각을 하면 남자만 가는 게 효율을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이 굳이 군대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군사훈련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예 그쪽을 아예 모르셔가지고 남자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여성 증명제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으로서 편가르기로밖에 사실 저는 안 보입니다. 남자처럼 어떤 기간을 채운다는 것보다는 국방의 의무로서 같이 이해를 한다는 측면에서 훈련 기간이라도 수행을 하고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성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들을 좀 많이 내려깔아서 이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여성분들이 군대를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이제 다녀오니까 여성들도 다녀오면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건 아니겠죠? 어차피 국방위 자체가 공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남녀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남녀가 화합해서 이뤄나가야 할 문제라 생각하고요. 지금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잘 화합해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다면 갈 수는 있는데 정책 같은 게 좀 더 생겼으면 저는 가고 싶어요. 근데 좀 충분히 그럴 예의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성 문제가 더 원활하게 해결된다면 만약에 국가에서 가라고 하면 갈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뭐 그냥 뭐 우리가 이 시대를 안 살아보니 모르지만은 뭐 요새는 뭐 남녀 평등하니까 갈 수 있으면 가야 안 되겠나. 다른 혜택 다 누리는데 군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평등이 뭐가 평등인데 국방의 의무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 보낼 때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대요. 남성들도 징병하니까 여성들도 무조건 징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군대 가고 싶다 하면은 군대에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좀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 징병도 하게 되면은 이제 여성들을 위한 이제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일단 공감 부터가 저는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여자들도 이제 본인 몸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비리 같은 게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 정도만 고쳐주면 여자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여자들이 가면 서로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꼭 굳이 올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뭐 남자들만 직무를 수행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다 온 거에 대한 뭔가 상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산점도 다 없애고 있는데 그거는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의무복무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원해서 간다면은 뭐 여자들도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찬성하고 있고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어느 정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이 다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여성 증명제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좀 짧게 하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